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커다란 또 작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 종교 영역,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또 천주교, 이 종교 영역에 대한 반개혁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분석도 듣고 싶고요. 예, 뭐 저부터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 종교의 반개혁적 역할은 상수죠. 사실 뭐 요번에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그 정치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고, 또 정치인들은 종교를 표밭으로 생각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 서로 의존하는 어떤 공생관계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뭐 히틀러 등장했을 적에도 당시 독일 그 기독교는 막다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 정말 천박한 은혜라고도 보네포가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수라 하실 적에 이걸 변환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신도들이 스스로 그 편찮은 평신도 운동이 있지 않은 한 이거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 목사건 뭐 승려건 신부건 뭐 천주교는 그나마 정의사제국이었는데 좀 표면에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그걸 보수랄까 수구의 얘기를 계속 던지면서 세뇌시킬 때 그거를 그들이 뭐또 혹은 정치인이 표인데 그걸 뭐안 하라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거라면 우리 신도들이 평신도 운동을 하지 않는 한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될 거라는 게제 간단한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윤 교수님. 예. 다른 종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개신교만 갖고 얘기를 하면 좀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뭐 평신도 운동 매우 중요하고요. 칼교회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 전환행정 양희성 목사님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칼교회 운동의 충격이 아니고서는 이 기존의 이 시스템은 깨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작은 공동체가 선이다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종교, 한국의 종교라고 하는 게 개신교 특히 보면은 자본, 냉전 이데올로기 이두 가지가 막강한 힘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성의 부패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도 도리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또 일본까지 포함을 한 지배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한 노력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들었던 것처럼 탈교의 운동과 작은 공동체 여기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하게 장착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정세 인식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또는 그러한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과 대화 논의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그 안에 넣어 삼게 해나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경전에 대한 해석의 독점권이 신도들의 뇌를 지배하고 정세 인식을 도리어 가로막는 이런 사태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나가야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가 퇴진되던 그해 가을에 서울에 왔다가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봉은사 앞에 강남대로에서 충격적인 집회 장면을 봤거든요. 그때 약한 10만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박근혜 퇴진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였는데요. 그 집회에 조직적으로 대거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동원된 사람들, 그리고 연단에 오른 연사들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종교가 구원을 앞세우니까 역사적으로 현실 유지적인 어떤 보수 입장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꾸로 종교세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으로 종교가 현실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그런 개입을 통해서 종교가 현실에서 가지는 현실 이익을 관철시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은은 교수님
교수님이 목사님이라서 저는 뭐 이런 문제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뭐 진행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들,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단 뭐 밤새서 얘기해도 끝나지 않은 많은 의제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일단은 정해진 시간대로 좀 마무리를 짓겠는데 우리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어 한 마디씩만 하시고 이 자리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최소한 저희가 어떤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저희 MZ세대라고 하는 분들 성장과 또 처한 환경이 너무 다르고 기술적 환경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때보다는 더욱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첨예하게 해서 연대하고 행동하십시오. 어느 가치가 옳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연대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직접민주제 토대를 강화시키는 게 이 시대적인 요구다. 시민 권력이 중심이 돼야 된다. 시민 지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지금까지의 대의체제가 작동한 것은 일정하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그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성권 분립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기의 요새가 돼버렸다. 그래서 분립이 아니고 각자의 어떤 이 성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직접민주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초롱성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분쇄해서 민주주의의 정말 진정한 형태로서의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도처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매우 절실해졌고 이것이 바로 정말 국민들이 주권의 토대인 것처럼 시민 권력 체제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향점 우리가 앞으로 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우리 근세사를 보면 당시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의 움직임이 아주 치열했고 그 소용돌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내정개혁도 실패를 하고 식민지 처지에 전락을 했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한 국제관계의 재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토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분단의 문제도 그렇고 통일이라는 담론도 사라진 상태예요. 통일이야말로 평화이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미래를 같이 건설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히 우리의 경우에서 미국과 일본 이런 형태로서 국제관계 우리의 민족사적인 운명을 옥죄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 정치를 돌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국제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언론이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계 체제의 문제, 국제관계의 어떤 모순 그리고 갈등 그리고 진행되는 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식도 필요하고 현재 진행형적인 그런 사태도 이해를 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야만이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논의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미래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미래 정치에 대한 어떤 의지, 또 견해, 또 이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걸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동규 교수님. 네. 예, 저도 김민호 교수님이 두 개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원래 세 개 했는데 두 개로 하나 둘 셋 막 나가네. 저는 그 우리 같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정의로운 분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행동의 출발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에 졌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정의로운 분노를 꺼뜨리지 말고 촛불로도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횃불로도 일어났던 이런 정당한 분노의 어떤 에너지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세상을 바꾼 두 번째 그 힘은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지향을 가지고 같은 어떤 곳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시민들이 차이보다는 그 공통점을 주목하고요. 그리고 분열보다는 하나로 뜻을 모으는 어떤 연대와 이 손을 잡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그 세상이 제대로 바꾸는 힘이 결집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시민사회의 연대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부에서 연대,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꾸는 어떤 그런 새로운 흐름이나 운동이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교수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이제 우리들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로,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 예상하는 곳은 프란스코 회관입니다.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들 있잖아요. 다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우리 김현우 교수님, 우희정 교수님, 김동희 교수님 또 영역별로 중요한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지금 우리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플랫폼, 말 그대로 우리 전 지성들이 한 시민사회가 모여서 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이후에 정동 프란스코 회관으로 아예 점을 딱 찍어놓고요. 우리 천주교 신부님, 함승호 신부 비롯해서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면서 우리 민주당을 견인하고 정의당을 견인하면서 새로운 시민사회의 권력을 어디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좀 시작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동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진보 언론 플랫폼입니다. 지금 저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이 언론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리고 대립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이 무기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5년 동안 계속해서 또 끌려다니고 밀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민공동회를 뭐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끊임없이 의견들을 모아내면서 그것을 말 그대로 대만의 오드리탕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냈던 그 역사 마냥으로 오히려 이 기점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이 언론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역설해서 많은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제2차 한겨레 신문을 창간했던 국민 대주주 운동을 시작해서 진보 언론 플랫폼들을 형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에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들을 좀 준비해서 우리가 김민호 교수님과 또 이종 교수님, 김동준 교수님과 상의하고 싶고요. 또 중간에 연락을 드려서 이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의견들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하신 내용들은 진보적인 종교 단체인들에게 모두 보내지는 잡지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기회, 좋은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